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피비입니다. 자, 최근에 미국 증시건 비트코인이건 시끌시끌합니다. 미국 증시는 막 이제 가파르게 뭔가 떨어지려고 하는 빅테크주들이 4거래일째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러셀 2000 이렇게 뭔가 중소형 주식들은 오르고 주도주들은 갈 길 잃고,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증시도 주도주는 사라지는데 뭔가 개별 주식들만 조금 조금씩 오르는 이런 상황을 보이고 있어서 막 비트코인은 게다가 막 올라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장인데,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고 혼란스러운 것 자체가 어떤 하나의 시그널이라는 생각 안 해보 셨나요? 제가 지금부터 데이터를 가져와서, 데이터와 그 다음에 지금 금리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투자에 중요한 내용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년 최소 6차례 금리 인하 할 거다. 월가서 푸는 피벗 기대감. 지금 월스트리트 뿐만 아니라 전 세계 투자자들이 지금 뭘 기다리고 있냐면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어요. 실제로 패드워치를 보게 되면은 채권 투자자들의 금리 전망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금리가 더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막 금리가 유지될 거다, 늘어날 거다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금리가 오히려 떨어질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금리 수준보다 3월에 금리가 더 빠질 거다라고 보는 사람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금리가 올라갔다가 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금리가 떨어지는, 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피봇이라 그래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걸 피봇이라고 하는데, 피봇이 뭐가 중요하냐면은 피봇이 딱 나오는 순간 1970년부터 현재까지 피봇이 시작되고 나서 주가가 한 번도 안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한 1년 정도 시장이 보통 하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꽤나 큰 수준으로 이제 하락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 얼마까지 빠질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진짜 시장 반토막 나는 건 기본이고 반토막 그 이상까지도 날 거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테슬라 같은 개별 주식들은 마이너스 90% 나올 거다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연준이 피봇 하면, 이거 데이터로 보게 되면 이렇게 숫자로 보면 좀 그러니까 차트로 보게 되면은 연준이 금리 인상했다가 중단하고 인하할 때마다 시장이 무너지더라. 눈으로 다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저는 데이터 아니면 얘기 안 하거든요. 이걸 조금 더 확실하게 본다. 1871년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되기 전후로 하락장 패턴 때마다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지금 한 대충 요 정도에 있어요. 대충 요 정도에 있는데 금리 인하를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가 본격적인 시장의 폭락장의 출발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경제에 아무런 일도 없고 경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 금리를 인하한다고 왜 지금 채권 투자자들이 전망을 하고 있을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금리가 인하된다라고 예상하는 것 자체가 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지금 투자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악재가 터질 거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경제 위기가 터진다라고 지금 많은 채권 투자자들이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금리를 낮출 이유가 없는데 왜 낮추나요? 금리를 낮추게 되면은 물가가 상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게 되는 순간 물가를 더 못 잡게 돼요. 근데 지금 채권 투자자들은 금리가 낮아질 거라고 보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 지금 물가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금리를 고금리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금리가 낮아진다라고 하는 건가? 악재가 조만간 터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트렌드를 보면은 이미 2023년 들어서부터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국가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즉 뭐다?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는 이미 시작된 트렌드예요. 데이터로 다 검증이 되잖아요. 근데 금리 인하가 되면은 시장 무너지더라. 이해되시나요? 미국만 지금 금리 이제 동결된 상태지 지금 전반적으로 내리기 시작한 상태라는 거예요. 미국도 언젠간 내리겠죠. 실질적으로 장단기 금리차 역전됐다가 회복되는 이런 이제 움직임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된다? 닷컴 버블,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쇼크, 미국 저축 대부조합 위기, 그리고 1970년대 두 번의 경제 침체. 매번 장단기 금리차 역전되면은 반드시 위기가 터집니다. 이 일드 커브가 장단기 금리차랑 비슷한 거예요. 70% 넘어가게 되면은 이건 임계점에 도달한 거예요. 경제 침체가 강하게 터질 거라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미 역전이 됐잖아요. 이렇게 확실한 신호, 단 한 번도 경제 침체가 이 수준까지 장단기 금리차 역전되고 나서 경제 침체가 안 터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지금 아무런 이슈가 없으니까 이제부터 별일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지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미 데이터 다 보여드렸잖아요. 데이터를 봤는데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다. 그러면 아무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실제로 자 보세요. 지금 일반적인 대출이랑 뭐 기업들이랑 이런 이제 그 파산 트렌드를 보게 되면은 금리가 높아지거나 어떠한 이제 경제 위기가 오게 되면서 대출들에 대한 연체율이나 기업들에 대한 파산율이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파산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출 부도, 기업 부도 이런 게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눈으로 보이시잖아요. 지금 눈으로 확인이 되잖아요. 지금 미국을 기준으로 바닥에서 지금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한 상황인데, 영국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수준으로 지금 경기 침체가 지금 심하게 오려고 하고 있는 직전이에요. 일부 직전. 영국의 기업 파산은 이미 지금 30년 만에 최대 수준까지 지금 치닫고 있어요. 차트로 볼까요? 자, 영국의 기업 파산. United Kingdom Bankruptcies.
영국의 기업 파산 규모를 보여주는 건데 지금 보세요. 1975년 이후로 현재까지의 트렌드를 보여주는데 지금 30년 만에 거의 최대 수준, 지금 40년 만이죠. 40년 만에 영국의 기업 파산이 최대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다 전 세계가 부정적인 지표는 다 올라가고 있어요. 부도율, 파산율, 연체율 이런 거 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미국도 실제로 높아지고 있다. 얼마나 높아졌다? 지금 요 정도 수준 와 있는데 코로나 쇼크 이 정도였고 그 이제 중국 제조업 위기 이후로 이 정도까지 올라왔었고 금융위기 당시에 이 정도까지 올라왔었고 닷컴업일 때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제 막 시작됐어요. 상승 추세가 종목도 오르고 경제 연체율이나 파산율도 높아지고 이거 무슨 일이냐. 가격이나 데이터나 둘 중에 하나는 꺾이게 돼요. 근데 데이터가 설마 꺾이겠습니까? 방향이 이미 정해졌는데 이 데이터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근거도 제가 다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저는 저 믿으라고 말씀 안 드려요. 데이터를 믿으라고 말씀드리지. 그래서 데이터를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경제를. 그리고 지금 제가 미국 증시가 이제 2주 안에 하락 추세로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 깔끔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이 지금 보이시는 지표가 미국 주식들의 강세와 약세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50일 평균 가격을 돌파한 종목들의 비중을 보여주는 건데 S&P 500 주식들 중에서 S&P 500 주식들 중에서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이 지표 올라가고 약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이 지표가 떨어집니다. 근데 지금 이 지표가 어때요? 상당히 높은 고점 수준까지 왔잖아요. 이 정도 수준까지 오면은 시장이 단기든 중장기든 떨어지는 추세로 가게 됩니다. 잘 보세요. 미국 증시 하락 추세 시작했을 때가 이 정도였고 그 이후로 시장 많이 빠지잖아요. 시장이 단기적으로 올라올 때마다 이 지표가 65포인트 위로 올라왔다가 다시 떨어져요. 즉 뭐다? 매수는 이 자리에서 하는 거지. 이 자리에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히려 어떻다? 이 지표가 정점까지 올라오고 미국 증시도 정점까지 올라온 상황이다. 최근 한 달 동안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답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결국 우리 경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경제 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신용이에요. 신용 금리 신용 이런 겁니다. 신용이 뭐냐? 대출이에요. 대출. 경제가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면은 자산 가격은 더 크게 올라가기도 하고 더 크게 떨어지기도 해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 대출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대출 받아서 투자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대출을 많이 받고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투자를 하면 할수록 주가는 경제 상승에 비해서 더 많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걸 찾아보는 게 버핏 지수라는 거고요. 근데 지금 미국의 신용을 보게 되면은 고점 찍고 빠질 때마다 주가가 폭락을 하는 일들이 벌어졌었어요. 이때 당시에 주가가 다 90% 정도씩 폭락했거든요. 닷컴 버블 때 이때 이후로 나스닥 제가 알기로는 한 80%? 70-80% 정도 빠졌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주가지수 50% 정도 빠지고 개별 주식들 막 70-80% 많이 빠진 건 90% 이상씩 빠졌고 마진 데빗은 미국 증시에서 빚내서 투자하는 B2를 보는 B2의 추이를 보는 지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의 트렌드를 추적하기가 굉장히 유용한 지표입니다. 근데 이 지표를 보게 되면 지금 어때요? 2021년 10월에 고점 찍고 떨어졌잖아요. 제가 이 지표 꺾이는 거 보고서 숏포지션 베팅해서 한 달에 10억씩 벌었어요. 제가 다 계좌로 공개해드렸잖아요. 계좌 인증해서. 근데 지금 신용이 단기적으로 늘어나면서 어때요? 주식시장도 많이 올랐고 비트도 많이 올랐죠. 그러다가 신용이 다시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제 꺾일 겁니다. 금리 인하도 시작되고 있고. 너무나 오래 버텨왔어요. 시장이 이렇게나 오래 버틴 적이 없습니다. 경제 위기가 터지기 임박했는데 사실 경제 위기는 언제부터 시작됐어야 됐냐면 이번 연도 3월에서 6월쯤에 시작이 됐었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 12월까지 질질 끌고 왔잖아요. 그럼 질질 끈 만큼 더 큰 폭락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로 다 이미 검증이 되고 있죠. 차라리 여러분들 코인 중장기 투자하시고 막 뭐 선물 투자하시고 이럴 분들 계시면은 숏 포지션에 대한 중장기 관점도 열어놓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사모님 오늘이 역사적 최고가예요. 골드러시 타고서 금 관련주 투자해볼까? 지금 금의 변동성이 최근 들어서 많이 늘어났거든요. 자 여러분들 제가 시장의 진리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시려면은 이렇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 대한 근거나 그 사람이 얘기하는 주장에 대한 설득력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2020년 코로나 쇼크 터지고 나서 시장이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올라갈 때 보시면 어때요?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그쵸? 근데 하락장이 시작되고선 어때요? 가파르게 왔다 갔다 하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변동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변동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올라갈 때도 많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많이 떨어지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변화무쌍하게 많이 움직일 때 변동성 시장이라고 합니다. 변동성이 늘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가 시장 하락장이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왜냐? 진짜 찐상승장 때 보세요. 이때 코로나 당시에 코로나 쇼크 끝나고 투자했던 이때 주식 투자하고 이때 부동산 투자하고 이때 비트코인 투자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벌었잖아요. 이때 당시에 시장 트렌드를 보시라고요. 굉장히 완만하게 상승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어
어떻다는 거예요. 떨어질 때도 가파르게 떨어지고 막 올라갈 때도 가파르게 올라가고 막 정신없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변동성이 커졌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하락장 신호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다? 금 같은 경우에도 변동성이 늘어났다. 사람들이 금을 언제 투자하냐면 경제가 어려워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 때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의 변동성이 너무 많이 높아졌어요. 이렇게 뭔가 주춤주춤 뭔가 움직임이 많이 안 보여야 되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막 너무 말도 안 되게 막 푹 올랐다 후 떨어졌다 지금 막 이런 식으로 움직이거든요. 이거 자체가 사람들이 경제 침체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이런 가격 변동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위기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나 다름이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제가 금이나 은이나 원자재 투자 괜찮다고 말씀드려요. 앞으로 굉장히 유망한 자산입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굉장히 큰 사이클을 타게 될 거예요. 근데 대신에 경제 침체로 1차 폭락 맞고 나서 그때 주목하셔도 된다. 아니면 소액만 매수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로버트 기요사키랑 저랑 보는 관점은 똑같아요. 큰 방향성에서는 똑같은데 세부적으로만 약간 다르거든요. 이 사람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대공황 임박했다. 이걸로 대처해야 된다. 근데 저는 로버트 기요사키는 데이터를 보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저랑 좀 관점은 비슷하거든요. 대공황이 올 가능성이 높다. 미국 경제가 대공황과 전쟁 리스크를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저랑 똑같이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사람은 데이터 없이 얘기를 하지만 저는 데이터를 갖고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금이랑 은 비트코인을 매수해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거를 왜 금이랑 은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되는지 데이터를 보여드리잖아요. 이 사람의 책을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유명한 책들이어서 다 읽어보고 최근에 나온 책도 읽어보고 했는데 데이터가 거의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데이터들을 다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거를 보여드리면서. 근거 없으면 전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제 얘기들은 저랑 관점은 비슷하긴 하지만 지금부터 빨리 다 매수를 해놔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트코인은 통화량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경제 침체 일단 다 끝나고 봐야 됩니다. 뭘 투자를 하든.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가 눈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목전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공황과 전쟁 장기화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수백만 명이 정말 힘든 시기를 겪게 될 것. 어마어마하게 힘들게 될 겁니다. 투자하신 분들은 정말 많이 힘들어질 거예요. 다가올 대공황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금은 비트코인 매수를 준비해야 된다. 제일 좋은 건 현금입니다. 지금 제일 좋은 건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제일 높은 거는 현금이에요 지금. 그래서 현금을 갖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나스닥 동전주 급증 스타트업 실패 탓. 지금 최근에 나스닥 그러니까 이제 기술주들과 벤처 기업들이 많이 상장된 이 주가지수 미국 증시에서 동전주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동전주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해가지고 1달러 이하인 이런 종목들 페니 스탁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원래 2021년 7월 당시에 한창 상승장이었을 때는 1달러 미만의 주가를 보여주는 회사가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상장사 중에 464개 정도가 1달러 미만에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자체가 이제 기술주의 시대가 저물고 있고 많은 종목들이 이제 하락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 동전주가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신호입니다. 이 경제에 진짜 매번 그러니까 시장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들 경력이 막 10년 20년 이렇게 되신 분들은 제 방송을 보고 계신다고 한다면 아 진짜 뭔가 안 좋은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 데이터로 다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앞으로 기술주 회사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돈 땡겨서 여기저기서 땡겨받아서 투자받아서 성장하는 이 기술주 기술기업들 상당한 곤욕을 치를 겁니다. 일단 동전주부터 급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주들 이제 크게 급락을 하고 마지막에 대형주들 크게 폭락하고 이런 이제 수순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팩트 관점에서 판단하시는 저를 믿지 마시고 제가 보여드리는 데이터만 보고 판단을 하세요. 그래서 데이터 보시고서 유용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 이 데이터 관점에서 그럼 뭐 사야 되는데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특강에서 무료로 다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특강에서 뵈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임리치 구독하고 경제 투자 인사이트 받아보세요.